안녕하십니까. 대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유병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뜻밖의 우리 구천서 회장님 3억 주셔서 아유 정말 저는 아유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 110년, 110주년, 올해 111주년인데요.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는 기부의 역사, 소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7년 현재 대학원 건물이 입학 개교 30주년 기념 모금운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운동장이 시원한 광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고려대학교는 111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이 도전과 성장, 그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 명문대학 기부금 규모를 보면 역시 유명한 대학은 기부금도 1등입니다. 다른 세계 대학에 비하면 저희 학교는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계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국내에서는 적어도 기부금이 여러 여기 계신 여러 어른들 또 교우분들의 성원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 기부금이 바로 세계 수준의 교육 인프라 프로그램 이것이 이제 우리 또 평가에서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또 많은 기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총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기금기획본부를 설치하셨습니다. 저보고 기금기획본부를 맡으라고 했어요. 전 처음에는 야 기금을 기획해서 쓸궁리를 하는가 보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벌어올 궁리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앞으로 고려대학교에 기부하신 기부자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내가 고려대학교에 기부하기 잘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금기획본부에서 저희가 학교 발전을 이끌 사업을 다섯 개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취임 후에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산학협력 그리고 또 소액기부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대표적인 사진 몇 개 추려왔는데요. 작년에 많은 큰 기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섯 개 핵심 사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시계방향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와동훈 실장님이 KU 매직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안암병원 그 주차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의료센터를 건립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하철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러한 건물에서 의료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산업화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R&D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은 이 기금은 기부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듯한 등록금 현실에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학생들을 세계 각국에 내보내서 그 나라 문화와 말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전적으로 모금으로 중국의 학생들을 보내서 중국 말과 중국 문화를 배우게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요. 학생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또 북유럽 남들이 안 가는 그런 곳에 학생들을 내보낼 생각입니다. 여기 이게 무슨 사진인가 궁금하시죠? 작년 11월 말 장학금 기부자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수여받은 학생들하고 학생들의 그 소감도 들어보고요. 여기도 역시 오늘 나와 계신 분들도 사진에 많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장학금 얼마나 받을까요, 학생들이? 지금 인문사역의 등록금이 800만 원, 자연계 등록금이 900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 평균 1인당 29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약 34% 정도. 옛날보다는 아주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대는 317만 원입니다. 네. 서울대는 313만 원. 저희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 어떤 기부자분들은 나는 성적 좋은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고려대학교는 성적장학 폐지했으니까 내 장학금은 이제 못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총장님께서 최근에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장학금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또는 생활비 장학금으로 이렇게 개편한 것은 전적으로 교비 장학금을 말합니다. 내가 등록금 내고 그 일부를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라는 거죠. 기부자들의 기금에 의한 장학금은 전적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 형편 상관없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드립니다.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 뜻에 따라서 드립니다. 염려 마시고요. 장학금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직도 어려운 학생들 많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우분들 우리 고려대학교 속속들이 다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개운산 정상 부근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개운산이 이제 대부분 학교 부지인데 개운산 부지에 학교 기숙사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약 7,800평, 1,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 기숙사 사정 열악합니다. 기숙사 뭐 지금 많이 있긴 있는데 한 2,700명 정도 수용하는데요. 교육부 기준이 10%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10.5%입니다. 이거 지어지면 15%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글로벌 시대에 특히 아까 총장님께서 레지던셜 칼리지 말씀하셨는데 또 고대 정신 그런 인성 교육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기숙사 절실합니다. 그런데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왜 뺏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허가도 쉽게 나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연교육 경우에는 교양과언이 시급합니다. 실험시설 열악하거든요. 아마 교우분들께서 야 고려대학교의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얘기냐 하지만 이제는 또 균형 있는 고른 발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업을 하는데 고려대학교에 큰 돈을 주고 싶은데 임원진에서 반대해요. 거기 연대 출신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산학협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정몽진 회장님이 5억을 기부해 주시고 12억은 매년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우수한 연구진 많습니다. 윈윈이죠. 산학협력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기획본부도 설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개의 사업 중에 좀 핵심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우리 교우들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끈끈하죠. 우리 교과를 보면 조금 이따 부르실 텐데 마지막 소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원히 빛난다. 네, 영원히 빛나는 고려대학교. 우리 고려대학교 영원한 프라이드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KU 프라이드 클럽 운동인데요. 이것은 마음을 모으는 운동입니다.
아, 내가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아, 난 학교는 사랑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만 원 이상 매달 정기 기부로 마음을 모으는 운동이 KU 프라이드 클럽 운동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반신반의했는데요. 지금 6개월 만에 1,800명 가입하셨고요. 지금 7천 구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2억 원 모이면 5천만 원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다음 1억 5천은 15명을 교환학생으로 보내야 되겠다, 어려운 학생들. 그랬는데 벌써 6억 원이 모였습니다. 네. 이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외국에서는 소액 정기기부운동 흔하지만 대한민국, 기부문화가 약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고려대학교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아, 나는 물방울 이거보다는 호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배를 한 척 사줬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구청소 회장님이, 제가 총장님이시고 옛날에 부산에 갔을 때 가입한다고 하더니만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오늘 큰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큰 기부도 소중하고요. 또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작은 힘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기부로 하지 않고 또 학교 발전에 적극 참여해드리기 위해서 학교 소식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고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고대 가족 여러분과 함께 찬란한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